몰랐어, 문니? 네 엄마 지금 다 죽어가. 내가 걔를 며느리로 맞을 생각을 하니까 그냥 심장부터 발발 떨리고 온몸이 다 자지러들어.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. 어?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 걔를 도저히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가 없다.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양보해. 나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해. 엄마가 한 번만 양보해 주세요. 혜영이 좋은 여자예요. 좋은 며느리도 될 거예요. 너 진짜! 제가 잘못했어요. 집 나가서 연락 끊어버리고 엄마 아버지 걱정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 제 생각만 했어요. 근데 제가 집을 나가서라도 같이 살고 싶다고 했을 때 혜영이가 반대했어요. 자기 때문에 부모님과 인연 끊게 만드느니 헤어지겠다고 했던 애예요. 뭐라고? 인연을 끊어? 너 그게 지금 부모 앞에 살 소리니? 그만큼 혜영이 사랑한다고요.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. 저 진심으로 엄마 축복 속에 승낙 속에 결혼하고 싶어요. 못해. 절대로 안 돼. 허락해 주세요. 저 허락 안 해주셔도 이 결혼 합니다. 너 정말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통보하겠다 이거야? 예. 더는 방법이 없잖아요. 아니 그럼 부모가 자식 결혼에 이만큼 개입도 못하고 이만큼 의사표명도 못하니? 38년 동안 널 길러준 부모로서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고 나 당당하게 이 결혼 막을 수 있어. 엄마, 저 미성년자 아니에요.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억지 부리실 건데요? 그래, 그럼 네 마음대로 해. 어차피 처음부터 허락받을 생각도 없이 통보만 할 작정이었던 것 같은데 묻기는 뭘 물어? 왜 물어? 그 대신 그동안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워준 거 다 계산해서 토해놓고 가. 20살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나한테 받아갔던 거 다시 돈으로 다 토해놓고 가라고. 대학 등록금부터 어학연수 유학비용까지 전부 다. 알았어요.